잡으면 출발이라는 게 되게 짜증날 것 같아. 좋아, 어, 너가 이래! 많이 골랐어. 한 바퀴를. 어. 두 바퀴를 또 뭐야? 한 바퀴도 안 돌아보고. 어? 내려가지고. 어. 머리가 떨어지는 거야. 누구 입이 안 떨어져요. 아, 한 바퀴 반이 아니네. 그냥 내려오는 거네. 맞아. 한 바퀴 반을 돌고 내려간다. 이 생각했어요. 아, 바로 내려가는 거네. 한 바퀴 반이 아니네. 솔직히 지금까지 그랬어, 그래서. 야, 눈을 뜨라고, 눈을. 이거 조용히 해라! 거기 눈도 못 다치고 가. 어? 한 바퀴 반, 한 바퀴 그걸 돌리고 있어. 시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시는 있죠. 기초 시. 예. 야, 네. 이건. 시요? 형, 이거? 이거 부르는 거 해본다고? 네. 아니, 옛날 예정이 없던 건데, 지금. 제가 원래 뛰는 것보다는 높게. 그쵸. 마지막 시합 지금입니다. 최종 네, 평가. 네. 아, 네. 오,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 자꾸 나가려 그러네. 어, 무게 중심이 자꾸. 다이빙 종목에서는 최대한 보드와 가깝게 도약이 되어야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감을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네. 그래도 한 발 한 발 뛰었어요.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 느끼겠죠? 오! 머리 숙여. 손 안 잡지? 어. 시윤 씨 손 잡아야 돼요. 네. 나 맨날 이렇게 들어가. 친해져야지 대화도 나누면서. 내가 왜 양손으로 어떻게 올라오시지? 다리가 경련이로 났어. 하나, 둘. 어, 너 야 움직이지 마, 이씨. 어, 너 야 움직이지 마, 이씨. 아들, 여기서 여길 봐요. 아들, 누가? 아니,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게 보여? 어, 빨리 에메리트 잔뜩 나봐. 아니, 킬라랜드. 아니요, 그. 얘가 힘껏 움직이니까 지금 거의 뛰기 직전이었거든요. 네. 어, 저기 다리. 손 위에도 아무도 없어. 탄 아니잖아요. 와. 빡 해줄 타이밍까지 한번 있어봐요. 아유, 나 이게 안 돼요. 발끝 차는 거 시작. 눌러. 버티고, 버티고, 업. 오. 괜찮아. 오. 괜찮아. 아 무서워. 왜냐면 버티고, 업. 오. 괜찮아. 떨어지면서 나도 그 불안했거든. 엉덩이가 너무 뒤로 가 있으니까 그렇지. 다리가 플랫폼을 차. 선수가 떨어지면서 맞아. 맞아요. 그렇게 돼 있어 지금. 또 못 들었다는데. 다리만 차라 그랬죠. 빡 할 때 이미 벌써 손이 또 잡혔어요. 처음으로 발장도 없이 이걸로 나왔어요.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네요. 이제 밥 먹을 준비 좀 해야겠다. 다리 힘까지 주고 포인트. 5m요. 5m 도전하는데 밑에서. 팀. 오우야.